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입니다. 매크로 환경과 함께 또 시장의 주도 흐름, 주도할 섹터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까? 좋게 나올까? 나쁘게 나올까? 둘 중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 나쁘게 나온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부진하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빠지는 양상으로 나왔는데 또 고용자 수는 줄었지만 실업률은 또 떨어졌다고 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지표의 발표 내용 그리고 시장이 반응한 것에 대한 박사님의 평가를 해주십시오. 우리 볼펜으로 가장 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짝 서 있는 상황이 경기 회복, 그리고 계속 호황, 그다음에 이게 침체. 근데 지금의 국면은 미국 경제가 살포시 누워 있습니다. 살포시 누웠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이러면은 놔두면 침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요,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잠깐만 튕겨주면, 즉 정책을 써주면은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침체로 이래서 침체, 저래서 침체. 사실은 이거는 시장의 심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 뭘로 봐야 되느냐? 산업입니다. 즉, 지금 작년도도 그랬고, 재작년도까지 고용시장이 정말 핫했죠. 뜨거웠었는데, 어떤 산업이 어떻게 이끌어갔냐의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산업이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은 뭐냐면요.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회계 서비스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매 창구 관련된 서비스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관리와 관련되는 기업 자체에 대한, 그리고 건물 관리에 대한 그런 관리 서비스도 필요한데, 이 업종에 있어서의 고용 시장 자체도 죽어버리면 사실은 경기는 안 좋다. 기업을 중심으로 완전히 크랙다운이 될수 있겠구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졸트 보고서도 그러고 이번에 비농업 고용도 그렇고 이 부문의 고용이 살아있습니다. 졸트에서는 17만 명 증가를 했었고, 이번에도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이 안 좋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레저라든지 교육, 헬스케어 다 좋았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명확히 얘기할 때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성장률조차도 2분기 이상 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GDP 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아, 이제 진짜 이러구나 저러구나 이제 침체로 가네요라고 평가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대선 끝나고서 재정 지출이 나오면 다시 돈이 풀리면서 경제는 되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주가 같은 경우는 뭐 하루하루를 판단하지만 경기 지표는 사실 하루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데일리 지표를 우리가 보는 만큼 시장이 민감해져 있어서요. 계속 한주 내내 글로벌 이슈들을 주목을 해왔습니다. 잭슨홀 미팅. 전전주에는 거죠. 또 전, 그 앞전에는 엔비디아 실적,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 이제는 이후에 봐야 될 그런 핵심 변수들이나 지표들, 또 변동성 요인은 어떤 것들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토론회가 이제 본격화가 될 테니까,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이거 자체가 지금은 시장 자체가 심리가 너무 연약해요. 왜 연약하냐? 너무나 사실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뿜어졌고, 근데 향후에 비즈니스에 대한 설계, 앞으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좋은 건 없다란 말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에서는 좋은 게다 반영이 된거 아니야라는 불확실성. 근데 이제 해리스든 트럼프 트레이드든 사실은 약간의 변동성을 가미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연방정부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살짝 슬로우됐는데 왜안 튀겨줄까? 솔직히 암암리에 블랙아웃 시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에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이 될 분이 정책을 시행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두 분이 사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인프라 투자는 분명히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휴지기, 블랙아웃 때문에 약간 정책이 없어가지고, 뭐 시장도 불안하고 주가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부분을 어느 정도 잠재워주는 역할을, 오히려 잠재워주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변동이 좀 축소가 되면서, 아, 맞다. 내년도에는 또 대선 끝나고서 미국이 연방정부 또 돈을 풀수 있겠구나,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서서히 전환이 될수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 지나가는 터널 구간이다. 약간 긴 터널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저희 코너가 이제 넥스트 투자 아닙니까? 유시직 박사의 넥스트 투자. 그 어떤 시장의 변화들을 가지고 투자의 그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건데,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선 정책과 관련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실 좀 특정화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확실한 건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서 다음 네.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금리 인하기를 맞아서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산업에? 사실 정확한 가장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떤 분이 되든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네. 싶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들이 플랫폼화된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애로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네. 뻥 재료가 나오고서 그다음에 주가가 뻥 오르고 그다음에 또 다운그레이드 이런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5년, 10년 동안 앞으로 미국의 그 빅파마들이 계속적으로 기술 때문에 기술 확보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특허가 거의 다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5년, 길면 10년 동안 바이오 산업 자체에서 러브콜들이 돈의 힘으로 계속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입증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뿐만 아니라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사실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트레이딩 개념으로 아 주가 좀 떨어졌으니까 올랐으니까 팔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산업적인 사이클 측면에서 굉장히 호조로 보이고 있는 그런 트렌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해리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전기차 관련해서 100% 지지는 안 하겠다. 근데 전기차 부분은 양 후보에 너무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컴플리트한 부분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신재생은 사실은 우리가 좀 드라이브가 약화가 됐지만 사실 신재생 정책은 또다시 EV 배터리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은 또다시 생산과 투자 그리고 많은 글로벌에서 수요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고 그것이 금리 인하와 왜냐하면 그런 산업들은 대부분 신재생은 프로젝트화 되어 있거든요. 프로젝트화 된다는 건 처음에는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부분에 충분히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바이오 대표적으로 그리고 신재생이면 대체로 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네네. 이쪽이죠. 네네. 원전을 그쵸. 포함시키기는 조금 네네.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신재생 바이오 네네. 그러면 공통 그러니까 두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두 대선 후보 간의 공통 분모가 사실 또 바이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단순히 조금 올랐다고 트레이딩 하지 말고 긴 흐름에 네네, 그 맞습니다. 흐름을 잡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실제로 바이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에요. 그럼 글로벌 기업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내 기업들도 네. 섹터가 많고 국내 기업은 어쨌든 약간 트레이딩 성격으로 가잖아요. 네, 네, 네. 예, 바이오 투자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통 분모가 포인트가 딱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자, 10년 이상 연구 기술 성과가 있고요. 10년 이상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유명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머크가 될 수도 있고 사노피가 될 수도 있고 화이자 이런 기업들하고 충분히 서로 지속적인 연구 협력 관계 혹은 애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우리가 한미약품이라는 기술 수출의 처음에 첫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업이 네. 나중에 이제 뒤에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으시지만 10년 이상의 사이클에서 확보가 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플랫폼화되어 있는 즉 이게 일회성으로 임상을 연구해가지고 이 신약 효과가 하나로 좋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맞습니다. 다른 데 또 적용할 수 그렇죠. 있는 플랫폼이 그래서 자신의 어떤 트렌드로 말 그대로 이걸 갖다가 완전히 획일 규정화해가지고 자신의 상품화되어 있는 예. 플랫폼화 예. 이제 바이오 산업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군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다섯 손가락을 꼽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바이오 기업은 항상 돈의 문제가 있잖아요. 현금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기업들이 또 이 기업들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가 스터디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어떤 자산 편입을 해놓으신다면 사실상 트레이딩의 국면에서 계속 이익 손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기라도 중장기적으로 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의 주가 하락 얼마나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난 8월 5일 같은 블랙 먼데이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죠?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넥스트 투자처를 찾는 네, 유용한 인사이트를 들었습니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 KMT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